부산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, 신숙희입니다. 아니, 제가 준비도 없이 오늘 사실 금방 저녁 먹고 입도 제대로 챙기지도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. 저는 호주에 30년째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법치주의, 보수의 가치는 법치주의잖아요. 법치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우연히 정치를 이제 반역이 됐는데 지금은 해외 동포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앞서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너무 이제 모국의 정치가 이렇게 그걸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해외 동포 전체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전체 15개국의 한 60개 단체를 그냥 통합하는, 왜냐하면 보면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국제자유주권총연대라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성명서도 내고 보상문도 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성상경 TV라든지 아니면 이봉규 TV, 고승국 박사님, 또 그 서정욱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제가 글 내달라 소리 안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너무 유튜브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글을 내면 그분들이 그냥 제 글을 많이 올려줘서 우리 해외 동포의 목소리를 저 대신에 전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저는 해외 동포로서 우리 국내에다 한기환 대표를 중심으로 정말 저는 다른 문제를 다 두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. 잘 살아요.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그 주권, 우리 주권이 탈취되었거든요. 부정선거. 예, 그래서 이 선거 공정성,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뭐 정치적인 희망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제가 한기환 후보 개인을 지지하다기보다는 이 선거 투명성, 선거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저는 반드시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선거가 분명히 정확하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여러 카톡방에서 해외 동포 성명서, 긴급 뭐 성명서 글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. 저분이 다 쓰셨습니다. 10분 만에, 20분 만에 또 다다다다다 그 긴 글, 정말로 그런 걸 많이 적어서 글로서 많은 분들을 깨우치시는 분입니다. 앞으로 해외 동포 뭐 하면은 저분이 쓰신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신숙희 교수님, 건강하시고 우리 모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설 때까지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오늘 귀한 글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세미나는